자, 이렇게 오늘 명화 씨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페셜 저기 스테이지 마련했는데, 자, 보니까 어떠세요? 네, 평상시보다는 좀 레인지가 많이 보니까 스테이지가 많이 길고, 네,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배운 걸 최대한 제가 노력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스테이지니까 한번 잘 해보시고, IPSG는 항상 실전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저랑 명화 씨가 한번 스케줄 해서 얼마만큼 발전됐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변인, 이번에 이 매치를 시작하기 앞서, 네, 구독자분들은 이 자체를 어떻게 해서 성적을 내고 순위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네, 브리핑해 주시면 보다 이 매치에 대해서 이해를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비 소개는 제가 해드릴게요. 장비는 우선 슈팅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핸드건, 그 다음에 매거진. 매거진은 2개에서 3개, 근데 3개가 가장 베스트고요. 이 모든 걸 캐리할 수 있는 건벨트 세트가 필요합니다. 홀스터, 매거진 파우치, 그 다음에 이너벨트, 아웃벨트, 그리고 이 모든 걸 잠글 수 있는 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글라스, 보호 글라스 필요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이거 차고 있는 헤드셋은 사실 실탄 트레이닝 할 때 필요한 건데, 저는 그 어떤 그 감을 좀 익히고 싶어가지고 액션 에어 트레이닝 할 때도 가끔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라스랑 이 이어머프 헤드셋 같은 경우는 레인지에 들어갈 때 없으면은 입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그 장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테이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예. 자, 스타트 포지션은 여기서 힐을 터치하고 있으면 됩니다. 힐 터치. 예. 그리고 페이퍼 타겟 두 개. 자, 이쪽 보게 되면은 포퍼 타겟 세 개. 자, 이쪽 보게 되면은 다시 포퍼 타겟 하나, 무빙 타겟 하나. 포퍼 타겟을 맞추게 되면은 무빙 타겟이 움직입니다. 예, 포퍼 타겟은 쏘게 되면은 무빙이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서는 가려지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는 사이에 쏴야지 아니면 놓치게 돼요. 자, 이쪽으로 쭉 따라오시면은, 자, 이쪽에 페이퍼 타겟, 노슈 타겟. 노슈 타겟을 맞추게 되면은 이건 한마디로 인질이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타겟이죠, 그쵸?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플레이트 타겟, 플레이트 두 개가 있고요. 여기서는 바로 안쪽으로, 여기서 안쪽으로 진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선 안 보이는 종이 타겟, 중간 타겟, 정면에 보이는 페이퍼 타겟,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타겟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알파, 찰리, 델타가 있죠. 그래서 알파는 점수가 5점, 찰리 3점, 델타 1점, 그리고 밖에 나가게 되면은 미스 점수가 주어집니다. 자, 여기 타겟셀 모양이 되면은 약간 특이한 모양이 점선이 되어 있죠, 그쵸?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알파는 우리 인체의 스위치 존이라고 한 방에 적중되면은 사망할 수 있는 부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찰리, 델타는 점점 멀어지죠, 그쵸? 그렇죠, 치명률에 따라서.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타임존이라고 맞게 되면은 어떤 출혈이나 부상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걸 나타내는 타겟입니다. 프랙티컬 슈팅은 시즌 스포츠이기 때문에 모터를 따왔기 때문에 이런 타겟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 스테이지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 워크스루를 오늘은 2분 드릴게요. 2분이요? 네, 예. 2분 안에 스테이지를 파악하시고 2분이 끝나면 바로 시작합니다. 자, 10 seconds! 1, go! 자, 이렇게 웍스루를 마쳤는데, 자, 레인지 오피서가 항상 있죠, 슈팅 스포츠에는. 자, 레인지 오피서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레인지 오피서는 우선 이 스테이지마다 다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샷 타이머,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샷 타이머로 그 슈터가 얼마만 시간에 슈팅을 끝냈고, 그 다음에 슈팅 동안
건 세이프티나 건 컨트롤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경기에는 심판이 있듯이 실제 이 IPC도 이 매치를 할 때 이렇게 심판이 옆에서 잘 안전하게 사격하는지 평가를 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수가 안전을 위배하게 되면 디스퀄리피케이션이라고 바로 실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방에 그냥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항상 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치 시작에 앞서서 이 매치에 대한 거를 이런 그 IPC 슈팅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이제 진행하게 되거든요. 지금 잠깐 제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매치 뉴 매치 IPS10 핸드건 페이퍼 타겟이 7개 포퍼 플레이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그리고 노슛 타겟이 하나 있죠. 노슛 타겟도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측정이 되면 아까 디렉터님 말씀하신 미니멈 라운드 20발이 기입이 되죠. 그리고 웍스루 타임도 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지 세팅이 됐으니까 한번 진행해 볼까요? 홀스터 스탠바이 네, 슈터 따라다니세요. 시간 1690 더블 알파 메탈 힛 알파 찰리 더블 알파 메탈 힛 더블 알파 더블 찰리 더블 알파 더블 알파 더블 찰리 더블 알파 레인지 오피서 사인, 슈터 사인. 사인. 네. Thank you, sir. Thank you, sir. 네. 두 분이서 간략하게 이 롱 스테이지 꾸며놓은 거를 해보셨는데, 요게 이제 시간, 요게 이제 힙 팩터, 점수입니다. 뭐, 디렉터님이 우수하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점수라는 게 이 5점 이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고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지 분석 너무 잘해 주셔서 정말 잘했습니다. 아니 뭐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기 그만큼을 더 올리기가 사실 이제 멤버들은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 매치까지 마쳤습니다. 대표님 오늘 전체적인 촬영의 총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이 IPCC를 소개시켜드리게 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슈팅 스포츠가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뭐 IPCC의 미래에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2021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에서 참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10위권 목표를 하고 있고 향후 올림픽에서 30위권 내로 진입하는 게 저희 한국팀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IPCC 전반적인 소개와 이렇게 마지막 매치까지 진행해 봤는데 저 또한 이 IPCC 멤버로서 대표님과 함께 열심히 트레이닝해서 국가대표가 돼서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까지 여러분께 좋은 영상 콘텐츠로 다가가는 게 또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멤버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밑에 더보기에 IPCC 공식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